김현정 씨의 데뷔곡. 아, 이거야. 그녀와의 이별. 와. 애수록곡. 와. 애수록곡. 애수록곡이요? 진실과 테크닉. 들어본 적이 없죠, 다들? 아, 없는 것 같아요. 수록곡이기 때문에. 아, 이 곡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김현정 씨가? 아마 콘서트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럼 모르는 노래네요. 아, 쉽지 않겠다. 김현정의 진실과 테크닉. 다 같이 바스는 진실되게 정답은 오. 테크닉 있게 으쨔. 일단 테크닉 시크로는 여거지. 렛츠 고!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들어봐요, 들어봐요. 아, 기억 난다 이거. 야, 너무 안 들린다 이거. 기가 막히네. 지금이요? 정말 처음 봤어. 꿈이라면 좋겠어. Well, you can't never get lost. 괜찮은데? 안 빠른데? 마지막에 갑자기 꼬시네. 갑자기 never get lost. 이렇게 갑자기 다 하시다가 놀토를 위해서 꺾인 것처럼. 잘하지? 잘하시다가. 아, 잘 너무 좋게 가시다가. 근데 난 처음에는 윤종 씨인 줄 알았어. 딕션이 너무 좋아서. 네. 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처음. 어, 피어. 저는 먼저 빨리. 피어. 자, 피어 바스판 오픈. 정말 처음 봤어. 꿈이라면 좋겠어. 어, 요게 첫 줄이고 그리고요. 스타비르든데. 잘한다. 어, 갑자기 혀를 꼬매. 혜리, 봤어. 네. 오픈! 정말 처음 봤어. 꿈이라면 좋겠어. 그리고요? 꿔봐. 꿔봐? 꿔봐. 꿔봐. 정말 처음 봤어. 꿈이라면 좋겠어. 자, 문세영, 오픈! 정말 처음, 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내가 까본 것 같아요. 이어서 그냥 내가 쓴 거고. 꿈이라면 좋겠어 하고 뭐 이렇게도 네버가 없어. 네버가 없어. 가 없어를 만든 거야. 네버로 들려. 들린 대로 쓴 거야. 어, 가 없어 맞다. 뭐 나 그런 느낌 있어. 가가 있었어. 나 다, 그러니까 다가 있어. 자, 나래. 자, 나래 바스반 오픈. 앞으로 똑같거든요. 정말 처음이었어. 꿈이라도 좋았어. 이렇게 날 다 왔어. 아, 끝이에요? 네. 어, 갑자기 끝나네. 네, 금마물. 네. 넉살 오픈! 꿈이라면 뭐 좋겠어 하시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하소. 왜 이렇게 넌 아무워 왔어. 저도 그냥 들린 대로 했는데 아무워 왔어. 자, 제 거. 신현 씨 봤어만 오픈! 정말 처음이었어. 꿈이라면 좋겠어. 자, 모두가 들었던 그 부분만 또 신현 씨도 들었습니다.